영원히 가지고 간다. 영원히. 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이 그 공부를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육신이 존재했을 때 이 부분만 가지고 보는 부분이 아닌 뭐 이 부분도 좋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라.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었잖아요. 우리 영원히 공과정 삼재의 원흉이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원흉이란 말이죠. 딱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계속 연결고리로 돌듯이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연결고리로 점철되어지고 있다. 도하는 사람의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근데 그 우리 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해.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가. 응?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참으로 있는 바도 없고 무량무변하고 걸림도 없고 무해 무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장무해하시라. 응? 무장무해하시고 장애가 없기를 바라시고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셔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걸리는 게 왜 걸려요? 왜 걸리는 게 많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왜 장애가 생겨요? 목표를 정했으니까 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툴툴 털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그건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뭐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만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툭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 숨 떨어지고 나면 똑같아. 이거 인정해요? 이리 굴려면 그리 굴러가야 되고 저리 굴려면 그리 굴러가야 되고 뭐 얼굴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없고 얼굴 조금 덜 생겼다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왜? 숨 떨어지고 나면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뭐에 걸려 있어요? 아상이라는 데 걸려 있어요. 나라고 하는 부분, 내 거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걸려 있으니까 그것이 장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결론을 맺는 게 뭐예요? 다만 인연으로 해서 있다. 인연으로 해서 이것과 저것이 풍철에서 존재할 뿐이지 그렇게 홀로 존재하는 부분은 없다. 뒤바뀐 생각에 따라 생김으로 이렇게 살아느니라. 항상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할지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지혜의 친근절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계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행할 바와 친근할 바를 알맞게 수행해서 들어갈지니라. 항상 국왕과 왕자와 대신 관장과 흉한 놀이하는 자와 전다라와 예도 즉 범지 등을 멀리하며 또는 증산만의 무리와 소승의 삼장에 탐착하여 배우는 자를 친근하지 말며 파괴한 비구와 이름뿐인 나한과 비구니로서 희롱하며 웃기를 좋아하는 자와 오욕에 깊이 탐착하면서 멸도가 나타나기를 구하려는 우바이를 다 친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구하라. 이 진실을. 부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부분에 마음은 되지 않고 입만 떠드는 부분.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만들지 않고 이론적 부분에만 집착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불자들끼리도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갈등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야? 일으키잖아요. 정말 진실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걸음마 하면서 그게 최고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완벽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경전이니까 그런 부분에 힘 빼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가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법화경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만약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 처소에 와서 불도를 들으려 하거든 보살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 없이 그들을 위해 설법할지니라. 과부나 처녀, 성불구자 무리를 가까이하여 깊이 친하지 말지니라. 또 백정과 고기파는 이와 사냥꾼 어부 이익을 보기 위해 살해하는 자를 친근하지 말 것이며 고기파로서 생활하거나 여색을 파는 이 같은 사람을 도무지 다 친근하지 말지니라. 흉엄하게 서로 취급받는 경기와 갖가지 놀이와 음탕한 여인들을 조금이라도 친근하지 말지니라. 홀로 애진 곳에서 여인을 위해 설법하지 말지니 만약 설법할 때에는 희롱에 웃지 말지니라. 마을에 들어가 탁발할 때에는 다른 비구와 동행할지니 만약 비구가 없을 때에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것을 곧 이름하여 행할 바와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이 두 가지 할 바를 지켜야만이 능히 편히 법을 설하리라. 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법화경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하라는 거죠. 능력이 되는 부분만 가르치라는 거죠. 아,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엄청 무서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또 상중하의 법과 유의와 무의와 실다운 법과 실답지 못한 법을 역시 분별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남자다, 저것은 여자다라고 하면서 분별하지 말 것이며. 요거 들어보면 꽤 기분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상중하의 법과 유의법과 무의법, 실다운 법과 실다지 못한 법을 역시 구분하여 행하지 말아야 해요. 법은 같은 거니까. 이것이 남자다, 저것이 여자다라고 하면서 분별하지 말 것이며, 남녀가 평등하다네, 평등하다. 함부로 법을 얻었다고 하지 말고, 안다거나 보았다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일러 보살이 행할 바라 하느니라. 일체법은 공하여 있는 바가 없으며 항상 머물러 있음도 없고 일어나고 멸함도 없느니라. 이것을 지혜 있는 이의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뒤바뀌어 모든 법을 있다 없다 분별하며 이것도 참되다 탐지지 않다 하며 이것은 생한다 생하지 않는다고 분별을 하느니라.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닫고 거두어 편안히 머물러 부동하기를 수미상같이 하라. 일체법은 다 있는 바가 없으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함이 없으며
불생, 불출, 부동, 불태하여 항상 이러한 모습에 머무른다고 관하라. 이것을 일러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불생, 나는 법도 없고 가는 법도 없고 움직이는 법도 없고 대로 퇴보하는 법도 없고 이 세상은 항상 그대로래.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고 감이 없어. 내 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분은 그냥 허상일 뿐이야. 근데 그 부분이 영원하다고 믿고 이 부분이 죽고 나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계속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려움. 현실적 삶을 계속 이렇게 고집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두려움. 그럼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뭐에서 온 거예요? 탐심에서 온 거잖아요. 탐심에서. 그래서 탐욕을 중심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어리석음을 중심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성냄을 중심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절대 평등하다 이거예요. 오고 감이 없어. 일시적으로 잠깐 차별이 있을 뿐이지 영원한 차별을 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비구가 내가 멸도한 후에 행할 바가 친근할 바에 들면 이 경을 설할 때에 두려움인 일 없으리라. 보살이 때로 고요한 방에 들어 바른 기억으로 바른 억념으로 도리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에서 일어나 모든 국왕과 왕자, 신민, 바라문 등을 위해 열어서 교화하고 연창하여 이 경전을 설한다면 그 마음이 안온하고 두려운 일이 없으리라. 문수살이야, 이를 불러 보살이 초법에 편안히 머물러 능히 후세에 법화경을 설할 바라 하느니라.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멸대한 후에 말법시대에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락항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을 때 나무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즐겨 말하지 마라. 그 흔히 보면 그 내 허물을 보기는 어렵지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어? 그런 거 하지 마라. 또한 경전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지가 공부한 경전이 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이 하는 부분은 그냥 우스워. 그리고 요즘도 보면 그래요.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기도하는 것 같고 시비하는 사람 많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부분의 경우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 절 다니는데 너는 그 절 다닌다고 입을 삐죽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밤새 관세음보살 부르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참선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 짓을 하냐고 입을 삐죽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을 향해 가지고 선해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인정하고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또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 맞고 어떤 것 틀리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다른 법사를 가벼이 여겨 업신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법화경을 그 설하는 것에 의해 다른 경전을 설하는 법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는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인정해 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내가 하면 러브스토리고 남이 하면 다 구설수를 만들어서 불륜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함을 말하지 마라. 아,
이것도 반성이 많이 되네, 그죠?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또 성문승,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 그 허물을 말하지 마라. 또 그 이름을 들어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며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업을 짓는 방법이 좋아해서도 업을 짓고 싫어해서도 업을 짓고 알지 못해서도 업을 짓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서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근데 그 우리 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해. 왜 죄가 안 되고 죄가 되지? 이게 좋아서 짓는 죄야. 이제 또 거꾸로. 아, 저놈은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야. 근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 근데도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야. 그래서 그놈이 잘한 건데도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비난을 하거나 무시해버렸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야.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야, 이놈아, 네가 잘못된 걸 보고도 잘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놈이 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우린 뭐라 그래? 거봐라. 그렇게 못됐더니. 야, 요거는 복입니까, 죄입니까? 그 놈이 안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래 놓고도 나는 죄를 졌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염라대왕은 알까 모를까? 야, 무섭다, 그죠? 아니, 무서운 거야. 나는 계를 지켰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게 더러운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좋은 마음도 내지 말고 나쁜 마음도 내지 말아야 돼. 피아가 구분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죄의 문턱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라. 오늘 너무 멋진 거 가르쳐주지? 그래, 너무 쓸데없이 그냥 내 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다 덮고 가는 경우. 난 요즘 보면 텔레비전 보기가 싫어. 저게 진실은 있을까? 그 뉴스를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진실하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물론 내가 바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저것들이 우리를 뭘로 봐? 진짜 너무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착한 마음을 내는 부분도 걸리는 부분이요. 악한 마음을 내는 것도 걸리는 부분이야. 그래서 뭐야? 마음 내지 않는 게 중요해. 항상 있는 그대로의 현상만 보고 가야 돼. 울고 웃고 어느 편에 기울어 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져. 묘하죠. 좋은 마음을 내면 왜 그렇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마음을 내는 것만큼 괴로워지고, 미운 마음을 내면 마음을 내는 것만큼 괴로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괴로움은 뭐에서 온 거예요? 상대방이 준 거예요? 지 마음이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야, 불교가 이제 무슨,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 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마음이, 내 마음이 도둑놈이란 말이죠. 내 마음을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보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요, 마음법이 일어나는 것이요. 한 몸이 고요하면 마음법이 고요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한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모든 갈등과 요소가 탁 일어나. 근데 그 마음이 탁 꺼지고 나면 고요해. 근데 우리는 보면 몇 분 생기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근데 그 몇 분이 없어지고 나면 우울해 안 우울해?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 몇 분은 요 육신이 있을 때 그냥 편리하게 쓰. 아니 그게 있으면 좋긴 좋아. 근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잠깐 동안 그냥 우리의 약속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딱 없어지는 것뿐이라. 그런데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원히 가지고 간다. 영원히 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이 그 공부를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육신이 존재했을 때 이 부분만 가지고 보는 부분이 아닌 뭐 이 부분도 좋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라.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었잖아요. 우리 영원히 공과정 삼재의 원흉이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원흉이란 말이죠. 딱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계속 연결고리로 돌듯이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연결고리로 점철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어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내면은 못만 내서 괴롭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은 만 내서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편한 사람이 미움도 내려놓고 사랑도 내려놓고 그렇게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네. 이와 같이 안락심을 잘 닦음으로써 듣는 이의 뜻을 거르지 않으며. 여기서 얘기, 이 안락행품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안락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잖아요. 결론은 영원하지 않다. 현실에 잘하려고 하는 부분, 현실에 집착하는 것도 다 내려놔라요. 그럼 안락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어려운 물음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해서 일체의 종지를 얻게 할지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계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항상 즐겨 안온하게 설법하되 청정한 땅에서 법상의 자리를 펴고. 청정한 땅에서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아무 곳에서나 부처님 설법하지 마라 이거예요.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라 이거예요. 듣고 나서 입 삐죽거릴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수준이 돼서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상을 펴라. 법상이라는 자체는 법단을 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데나서 부처님 말씀 막 하지 마라 이거. 특히 법화경 관련된 부분만큼은 들어서 입을 삐죽거리는 애에게는 안 하는 게 나와요. 입 삐죽거리면 지옥 가니까. 아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을 몸에 발라 먼지와 때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 안팎을 함께 깨끗이 하고서 법좌에 고요히 앉아 묻는 데에 따라 설할지니라. 만약 비구 비근이와 우바세 우바이와 구강 완자 군신
3인이 찾아오거든 미묘한 도리를 화평한 얼굴로 설할지니라. 만약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뜻에 따라 답하되 연유와 비유와 자세히 분별해 설할지니라. 이 같은 방편으로 다 발심케 하여 점차 자라 불도에 들어가게 할지니라. 게으른 마음과 게으른 피울 생각을 버리고 온갖 근심 걱정에서 떠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법하라. 주야로 모상도의 가르치심을 설할지니 모든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 중생에게 열어보여 다 환익해 할지니라. 의복, 와구, 음식, 의약 등 그 중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만 일심으로 설법의 인연을 생각하여 불도를 이루고 중생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크게 이루어온 안락 공양이니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갖춰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는 의복, 와구, 피고 자는 음식, 우선 먹을 거, 그리고 아팠을 때 먹는 약 등 이런 부분도 바래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뭔 말이냐면 염불보다 제밥이란 말 알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부처님의 일심을 생각하고 법화경을 누구한테 설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마음 그 생각에는 딴 생각을 일체 하지 마라. 근데 대개 보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나서는 거기에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스님들이 뭐 이렇게 그 설법을 하고 난 이후에 아 내가 너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뭘 갖다 바쳐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그냥 부처님이 진리를 나누는 부분으로 끝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마라.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고 가다면 그것이 누가 편해? 내가 봐. 그래서 그것이 안락항이라. 안락의 고향이 된다.